이 정도의 자산과 연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잘만 운용만 하면 되니까 그냥 꾸준히만 적립 투자를 잘 하시고 인출하시면 된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산만으로도 저는 충분하게 우리나라 상위 한10%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사연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또 해법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PD님.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최근에 저희가 구독자 도서 이벤트를 하면서 다양한 서명문 내용들이 들어왔는데 아마 같은 고민들을 저희 구독자분들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은퇴를 3년 앞둔 55세 외벌이 가장입니다. 퇴직이 눈앞에 다가오니 노후가 걱정이고 자녀의 지원도 막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고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50대 후반을 바라보면서 다니는 직장에서 퇴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소일 거리 찾아서 월한 150만 원 정도 소득을 만들 계획이지만 이대로는 부족하니 그동안 모아놓은 연금에서 월200 정도 인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받으면 지금 모아놓은 연금은 10년쯤 지나면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고 아이들 결혼을 위해서라도 일부 자금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은퇴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떻게 준비하고 앞으로 연금 자산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연금은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슴에 굉장히 다가오는 질문이죠. 일단 저보다 결혼을 일찍 하셨나 봅니다. 저는 아직 애들이 큰 놈은 대학생, 둘째는 중학생이어서 아직 그 결혼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아이들, 자녀들이 이제 좀 장성하신 것 같아요. 교육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많이 안 들어가고 아마 이제 자녀들이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는 그런 쪽에 지금 속해 있나 봅니다. 자, 이 부분의 이제 상황들을 저희들이 한번 요약해 놓은 그림인데요. 뭐, 아까 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최근 취업한 25세 쌍둥이 자녀가 있다고 해요. 현재 큰아들이 2002년생이니까 올해 만 22이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일찍 결혼하시고 빨리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요새 DC용으로 열심히 뭐 퇴직급여를 축적해 놓은 상태여서 퇴직연금 DC 계좌가 1.5억 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가 1억 원. 이제 55세니까 인출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5천만 원. 이거는 이제 아마 연말정산용으로 납부하신 거기 때문에 이 IRP 계좌도 퇴직 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지 아마 5년 넘으셨을 것 같고요. 현금성 자산 한 6천만 원. 부동산 6억 원. 대출 없음.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이런 분들까지 미래를 걱정하시면 우리나라는 큰일인 거죠. 제 생각에는 솔직히 부동산을 55세 넘어서 한 60세 정도에 아이들, 자녀들 다 장성하고 이제 분가하면 사실 이거를 부동산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산만으로도 저는 충분하게 우리나라 상위 한10%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이 바로 그걸 요약해 놓은 건데요. 초기 투자금 3.6억. 이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연금 등의 다양한 자산으로 갖고 계시는 운용 자금이 3.6억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이 집값 6억을 감안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거는 안 건드린다고 가정하고 3년 동안 월 200만 원을 저축하시겠다. 그리고 3년 뒤 은퇴하면서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이럴 때 전세금 좀 또는 보증금들 좀 대주고 그러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8세 은퇴를 앞두고 굉장히 가파르게 연금 운용 자산이 늘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연 2,400인데다가 이제 인플레를 저는 3%를 가정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3% 정도를 가정을 해서 매년 저축액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고서 하고 반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한국 주식의 절반, 미국 국채의 절반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지난 한 23년간 연 환산 복리 수익률 7.2%를 기록한 놀라운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서 운용을 하시다가 58세부터 상승세가 둔화되는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때부터 월 200만 원씩 인출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간으로 해서 2,400을 인출하는데 역시 3년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금액을 인출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인플레를 감안해서 인출하다가 65세부터 다시 자산이 쌓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이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으니까 65세 때 최소한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은 받지 않겠나. 가정을 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돈들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즉, 1200만 원이 이때부터 쌓이고, 역시 연금도 인플레에 연동돼서 이때부터 연 3%씩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월 200만 원을 뭐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이때쯤 되면 4, 5천만 원씩 이제 연간에 인출하시겠지만,
그렇게 인출하시더라도 65세까지만 잘 버티시면 그때부터는 또 엄청나게 자산이 축적되니까 제 생각에는 솔직히 70쯤 됐을 때한번더 자녀한테 증여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한 1억씩 증여해 주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반반 투자 전략, 그렇죠? 한국 주식의 절반, 미국 S&P 500뭐 이런 거꼭 투자 안 하고 외화예금의 절반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을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은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운용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인출하면 당연히 끝나죠. 그런데 꾸준히 연금 계좌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연금 계좌가 연금저축 보험이나 연금저축 예금이 싫으시라면 연금저축 펀드로 갈아타셔서 ETF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투자 3분법을 운용을 한다라면 수익이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투자 3분법은 연환산 복리 수익률 지난 23년간 한8% 나왔으니까 이 정도의 높은 성과들이 또 유지되다가 65세에 또 점프합니다. 멋지죠? 그래서 저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자산과 연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잘만 운용만 하면 되니까 어렵게 뭐 솔직히 투자 6분법, 뭐 10분법 이런 거 필요도 없이 그냥 꾸준히만 적립 투자를 잘 하시고 인출하시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인출할 때 팁을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연간 제가 이제 물론 현재 가치로 2,400만 원을 인출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환산 복리 수익률 7%가 나왔다라는 건 어떤 해 마이너스 5%가 나고 어떤 해 플러스 20%가 나서 연환산 복리 수익률 7%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매년 7%씩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온다. 이게 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금융시장에서는요. 옛날처럼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해서 막 금리 10% 이럴 때는 가능하죠. 근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후퇴돼서 지금처럼 뭐 1%대의 물가 상승률에 정책금리 3%도 곧 무너질 텐데 이와 같은 여건에서는 여러분들 7% 8% 예금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그런 건 전부 다 사기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죠. 20% 수익이 났던 해에 한 2년치 인출을 하세요. 또 반대로 5% 손실 난해 인출 안한거 참으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우리가 인출을 했으니까. 그러면 은퇴는 언제 하냐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저는 58세 이분 굳이 은퇴 안 하셔도 돼요. 왜? 운용 성과가 좋잖아요. 그러면 57세나 56세에 은퇴해도 되죠. 이게 지금 7% 성과가 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해 20%가 났어요. 그러면 5억이 아니라 갑자기 6억 되잖아요. 그럼 굳이 회사 1, 2년 더 다녀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금 인출하실 때 월급 받듯이 100만 원, 200만 원 뺀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월급쟁이의 사고방식이고, 연금 은퇴자의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내가 올해 수익이 한15%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1년 반치 빼고, 20% 났다 그러면 한 2년치 빼고, 30% 난 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한 4, 5년치 빼는 거예요. 그돈 가지고 넉넉하게 살다가, 또 어떤 해에는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아, 해외여행은 다음에 가자. 뭐 이번에 골프는 좀 줄이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매월 300만 원씩 따박따박 받는다. 그걸 받아서 뭘 건데요? 저축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반 투자 전략이라든가 혹은 투자 3분법으로 운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목표했던 자산 규모가 됐을 때 은퇴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60까지 다니고 58세까지 다니고 힘들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또 반대로 수익이 잘안 난다. 내가 운이 없어서 지금 투자하자마자 마이너스 5%나 제로 수익이 나는 해에 내가 투자를 시작했다. 악착같이 버텨야죠. 아, 그리고 저축액을 더 늘려야지. 월 200만 원이 아니라 300더 넣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이게 인생이 걸린 투자인데.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인출 전략까지 오늘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런 거 인출하실 때는 보통은 개인연금부터 인출을 권장을 많이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